지하철 1호선 종착역. 노포등에 내려 마을버스로 갈아타면 입성마을이 나옵니다. 이곳 입성마을이 바로 부산 철마면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담쟁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담쟁이에 들어서자 향긋한 꽃향기가 반겨줍니다. 사방이 알록달록한 꽃들과 싱그러운 화초들로 가득해 보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담쟁이의 식구는 총 12명, 4명의 지적 장애인과 55살 이상 노인 4명, 그리고 다문화 가정 1명, 전문 인력 2명, 격리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잘 하려는 마음이 앞서 많은 실수를 반복하며 이곳에 오는 장애인들에게 0.01%의 가능성을 찾아내 그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담쟁이는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출범을 했고요. 현재는 지적장애 친구들, 다문화 가정, 또 55세 이상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로서 시작이 되었으면서 장애인들을 통한 어른들의 오히려 더 변화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일터를 꿈꾸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못 밑에 깔 자갈을 씻는 작업을 하는 현득 씨. 그의 옆에 살며시 다가온 건영이. 스승의 날이라 모교의 선생님을 찾아뵙기로 한 건영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담쟁이를 떠납니다. 같은 시각, 담쟁이 사무실에서 주연이도 모교 방문을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왔어요. 어딜 가? 버스 타워요. 건영이 핸드폰 몇 번이고? 이 녀석이야. 일고 그다음에 6. 형 어디야? 왜요? 너 어떻게 얘기했어? 너 주연이하고 같이 가래서 니 혼자 가라 그랬어. 손님 여러분과. 그러면 너는? 네 마음대로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나가면 되니 안 되니. 그런데 같이 가기로 한 건영이가 먼저 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의리 없이 혼자 가버린 건영이에게 화가 난 원장님은 결국 건영이에게 화를 내고 맙니다. 집에서 말을 잘하는데 밖에 나오면은 말을 전혀 안 해. 그치? 근데 이제 하지. 주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노력하자. 왜 가라 그랬는데? 저하고요. 같이 가자고. 어? 왜 같이 가라고? 주인하고요. 어? 길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네가 혼자 배신 때리고 가버리면은 네. 주인이 누나는 어떻게 할 거야? 주인은요. 그거 남자로서야 그 나중에 장가 가면은 그 여자들이 그 좋아하겠냐? 아이고 내 진짜 네 그 내 이제 너 장가 가는 걸 좀 고려 좀 해보겠어. 그렇게 매너가 없어가지고 어찌할 거니? 차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 도착한 곳은 건영이와 주연이의 모교인 원예 고등학교입니다. 어머나 건영아 살쪘다니. 왜? 듬직해라야. 김건영 씨.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오랜만에 만나뵌 선생님과 안부 인사도 하고 건영이가 준비한 선물을 선생님께 전해줍니다. 잘 크고 있는데 세상에. 어머 이번에 너무 귀엽네.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지금처럼 지금도 제가 잘 못 쳐다보잖아요. 그때도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러는 또 이제 마음이 짠하나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글자 해독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런 부분 아니까 많이 위축되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담쟁이 가가지고 원장님 원장님 아래에서 열심히 일 배우고 하면서 너무너무 듬직하게 너무너무 잘 성장해서 담쟁이 원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보고 있으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경수 선생님, 네. 누가 왔어요? 윤아!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이거 네가 만들었나? 어? 이해 보자. 엄마. 한번 해볼까? 이야 멋지다. 준아 이건 뭔데? 이거 뭐지? 화분. 화분 이거 제 신디마사? 아. 사랑합니다. 어 나도 사랑합니다 지현 씨. 아이고 우리 지현이 진짜 이제 말도 잘하고. 원장님 진짜 잘 가르치셨네. 학교 때의 모습과는 그치? 사뭇 다른 직장 내 면모로 훌쩍 커버린 주연이의 모습에 놀란 선생님. 말이 많이는 제자의 모습에 대견스러운 선생님입니다. 눈치껏 자기 할 일 잘 알아서 하고 잘 웃는 게 매력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쉬웠던 것은 아무에게나 말을 잘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언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다른 사람 만나면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사람 주시는데. 원래 주연이 제자는 줍니다, 선생님. 신 선물. 맞습니다. 자, 잘해라. 가서. 가. 고맙다. 네. 건강해라. 요새도 건강하세요. 네. 얼굴에 썩은 좀 바르고 있다. 네, 예. 네. 돌아오는 길 칭찬받은 주연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시 담쟁이로 돌아오니 어느덧 식사 시간입니다. 오전에 건영이의 실수에 대한 잘못을 바로 시정해 주시는 원장님. 잘못한 건영이에게 손 들고 벌서기를 시키는데 버르서는 녀석의 얼굴엔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13, 14.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9. 8? 어. 18. 18. 그 다음에? 19? 19. 내기 형이 건강해서 건강. 식사 시간이 끝나고 다시 열심히 일을 시작합니다. 우심한 듯 건영이에게 장난치는 현득 씨. 장난치는 형 덕분에 둘은 즐겁게 일을 합니다. 특별히 뭐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번 어버이날에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4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또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엄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갖다 주신 거죠. 네, 기분이 예. 그거 조금 좀 그랬죠. 아이들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짠해지는 엄마. 엄마는 아이들 생각에 울컥합니다.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뭐 교육을 받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빨리 좀 정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들의 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가오야. 전화. 장가 가고. 네. 우리 여자친구 있어요? 민지. 민지? 예. 민지 예. 씨한테 한마디. 뭐지? 사연 하트 아니에요? 하트, 맞아요. 예. 내 꿈은요? 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세요. 네.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네, 내 목적은 출세요. 저마다 다른 꿈을 꾸고 있지만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자립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아이들은 열심히 세상을 향해 느린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장애인 그 자립이 우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일 흐뭇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필요 없는 식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식구들도 다. 근데 이제는 이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필요 없는 그 사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바뀌고 가고 있어요. 장애인 친구가 자립을 했을 때에는 사회에 내보내고 또 다른 필요로 하는 장애인 친구를 또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런 지적장애인 친구를 또 챙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기를